바로 청정자연의 계곡. 올커니 조개니까 물에 살지 않을까? 일단 돌밑부터 뒤져보는데 산조개를 찾을 생각에 커다란 돌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신피디. 정신 좋다. 여기 있을까요? 이때 카메라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 어, 있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아이가 말이야. 저기. 정말 조개가 있어요? 우와. 게다가 발견하기 무섭게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조개들. 이게 정말 산에서 나는 조개가 맞을까? 그러잖아, 조개. 조개 너무 빨리 찾았어요. 에헤이. 예의 사람아. 남들은 못 가 버린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 이렇게 쉽게 찾을 리가 없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곡을 샅샅이 뒤져보는데 어때? 뭐 좀 있어? 조개가 없어. 정말 산에서 캐는 조개가 있긴 한 걸까? 나 이걸 언제 다 찾는 거야?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마을 정보센터를 찾아가 보는데. 네, 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생생정보통에 샀는데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산에서 나는 조개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 예. 극적으로 산에서 조개를 캔다는 분의 정보를 확보. 나는 아마 조개를 하시는 분일 때. 아, 거기 아, 산에서 조개를 캐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 예.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곧장 달려가 보는데. 오, 요지. 계십니까? 네, 어디서 있어요? 어, 예, 선생님.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있어요? 어, 저희 KBS 생생정보 통해서 왔는데요. 아, 예.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네. 아, 여기서 지금 정말 산에서 조개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요. 와. 어, 정말? 예. 아, 그럼 그거를 지금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가야지, 뭐, 어떡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산에 간다더니 장안은 왜 신는 거예요? 등산만 안 신으시고. 게다가 용도를 알 수 없는 바구니와 들채까지 챙기시는데. 마을 이웃 사촌까지 나서고. 아, 가봅시다 그러면. 가자고. 드디어 산속에 조개를 캐러 출발. 그런데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다. 산조개라고 해도 이렇게 깊은 산골에 있단 말이야. 누가 봐도 산삼 캐러 가시는 거. 두 분은 익숙한 듯 산을 오르는데. 도착하는 CPD는 가랭이 찢어진다. 아이고 CPD 오늘 죽네. 죽어. 우리 좀 어느새 땀범벅이네. 얼굴 하나 길 없습니까? 예, 여는 거 저 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편한 길이에요 지금. 아~ 예. 아유, 운동 좀 해야겠다. 나와 가요, 빨리 가요. 야, 아우. 아~ 한참을 올랐을까 드디어 멈춰선 발걸음. 그 순간 아저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신봤다. 바로 산속의 생물. 도전이 마치 사금을 캐듯 신중하게 모래를 걸러내는데 과연 조개가 있을까? 산속이 없어. 흙이라. 아, 면 없어 형님. 있나 했더니 없어. 우리 아무데나 과연 없이 산을 오르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뜰채까지 필요할까요? 다 빠졌어. 아유, 뭐 이 올챙이만 한 말했네. 참. 아, 없어요. 에. 그냥 없어요? 없어. 아, 없어. 여기도. 선생님. 있는지 아시는 거 맞죠? 아니. 이게 원래 있었는데. 기계가 약 올리는데요? 요즘 거저 돼지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다 빠져놓으니까 없어요. 돼지들도 조개를 먹을까요? 민망하셨는지 이번엔 찾는 모습부터 뭔가 다르다. 아, 여기. 아, 신피디 여기요. 다 왔어. 다 왔다는 말에 쏜살같이 달려오는 신피디. 이번에도 산속 샘물을 발견했다. 물과 흙을 뜰채로 걸러서 또다시 신중하게 뭔가를 찾는데 정말 있을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래 알갱이밖에 안 보이는데요. 저 내가 저 조개 구경 좀 해봐요. 신피디 안경까지 내리고 뜰채 안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뭔가 있긴 있다. 하얀 저거요? 이 조그만 게 조개라고요? 조개예요. 다시 한번 뜰채로.